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연합 예배로 드려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첫 새벽 예배가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축복받고, 우리가 또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하루 첫 시작하는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힘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육에 힘이 되고 변화가 있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또더 마음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시 영적 전쟁 우리 같이 복습 겸 새로운 것을 또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영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괴계를 알고 간파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는 모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사는 모든 것다 알게 하시고 원수마귀 일체 방해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성도님들 마음에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적 전쟁 오늘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바짝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할때 마귀가 우리를 졸리게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혈 찬송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메들리가 나왔네요. 처음부터 다시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한번 찬양할게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이야. 찬양할게요. 네, 이건 행진 군가 같죠. 씩씩하게 합시다.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칠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칠자 성령의 불길 아멘 네, 출학생 후보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마음 단단히 먹고 믿음으로 참 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희생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 차장을 하니까요. 우리 하늘오드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용사가 돼서 복음을 들고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촥 전 세계로 북한으로 중국 전역으로 러시아 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이스라엘 땅끝까지 전 세계로 성령의 불길을 퍼뜨리는 그런 비전이 다 보입니다. 아니 뭐 환상해 보니까 내 마음속의 비전이 쫙 보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거예요. 우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렇죠?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섬기고 전파하고 이게 예배의 완성인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됐다고. 우리는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린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한대요 우리 보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 그렇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 은혜 받은 다음에 권면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힘을 주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자기네 말만 떠들고 있다고. 아 그런 음성 좀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떠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는 안 하고 떠들기만 한다고. 그래서 아 맞아요 하나님. 예배의 올바른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냥 우리가 쫙 사실 지금 뭐 사람들이 현대사회가 바쁘니까 시간을 탁 맞춰서 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 별로 사실 썩 안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치료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뭐 하나님 자 다음 순서 말씀하시고 자 이제 그만하시고 예 우리가 알아서 하고 갈게요. 이런 예배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예배만 하느냐? 아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제한시켜 놓으면 그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저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너는 어떤 예배를 너는 드릴 거냐, 어떤 예배를 너는 원하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하는 걸로 보면 저는 이렇게 어떤 주류사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 안 들어가요. 예, 별로. 목사님들이 막 모이는 그런 사적인 미팅에 거의 저는 안 가요. 안 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데는 안 가요. 예, 하나님이 그런 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원치 않고. 그래서 길이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할래? 아니면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할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원하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원하세요? 예, 저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예배를 저는 계속 드릴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저와 같이 예배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재미가 없겠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다리던 아카데미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려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양이 9페이지 나왔어요. 9페이지. 물론 양도 많지만 이번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웬만한 건 다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양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오 목사님 먼저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오 목사님이 한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공부한 듯 하신 분 또 리더 거기에서 안 들어오신 분도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 교재 가지고 하되 약간의 순서를 앞에하고 뒤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있던 걸 이렇게 앞으로 땡겨온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같이 보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우리는 전쟁은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준 싸움을 지금 내 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지금 원수마귀가 내 거 훔쳐간 거를 내가 지금 가서 내놔. 합법적으로 내놔. 내 거니까 내놔. 찾으러 가는 게 예, 영적 전쟁이에요. 쉽게 제가 서론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 전쟁은 이고 지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내 것을 당당하게 찾아오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원수막에 세력을 다 그냥 끝내버렸었잖아요. 예? 죄라는 거를 우리한테 앞에서 무력화시켰잖아요. 죄 때문에 그 가지고 우리를 막 정죄하고 막 공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죄를 그 기록을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는 죄 그거는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고 기억하고 마귀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 마귀는 계속 사기꾼 거짓말쟁이인데 마귀에 사기치는 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전쟁 제가 타이틀을 뭐로 정했냐면 영전쟁 오늘 첫째 날 무엇과 전쟁하는가 무엇과 전쟁하는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영적 싸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어저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캥거루 아세요? 오늘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캥거루 어미 캥거루 안에 새끼 캥거루가 쏙 그 주머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싹 들어가 있거든요. 숨어있다가 싹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는 싹 들어가 있다가 딱 나오면 돼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원래 성격이 강한 사람 그 하나 필요 없어요. 인간의 성격은 혼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오히려 거스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아니, 쓰임받으려면요. 일단 그놈의 더러운 성격부터 예? 그게 깨져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니까 웬만하면 진짜 우리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정말 가야 되는데 성격을 깨는 게 빨리빨리 자기가 순정하면 빨리 깨지면 안 그러면은 다른 일은 못해요. 그 성격만 다듬다가 끝나요. 나의 일생이. 예? 나의 일생이. 성격 다듬다 끝나. 이왕이면 빨리빨리 순종해서 빨리 성장돼서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까지 못하고 맨날 이놈의 성질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 성질 다듬다가 시간이 다 간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자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원래 의지와 이런 거는 아주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의지가 믿음인 줄 알고 하면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과 믿음은 완전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알곡과 가라지 같이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라는 거 아는데 이건 말씀이 있으니까 아, 내가 감동이 왔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밀고 나가는데 보면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자 이런 것들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고 했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전신 갑주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보고 완전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뒤에 나오지만 영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 뭐 사람의 어떤 나의 환경, 학력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12절에 나오잖아요. 왜 이러시면 혈과 육, 혈육이라 그러잖아요. 아, 혈육. 혈육이 뭐예요? 혈과 육, 피와 살이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는 게 거기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 신경을 자극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이를 막 꼬이게 만드는 악한 영을 잡아내야지 그거는 보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봤자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 더 싸워서 막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영을 놔두면은 마귀들은 박수치는 거 마귀하고 그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막 하죠. 잘한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싸움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아하게요. 아유 잘한다. 저 은혜 받은 거 싹 다 그냥 소멸시키고 성령의 불 싹 소멸시키고 시험 잔뜩 들게 해서 성경도 안 읽히고 설교도 안 들리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렇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전 안 보고 믿음의 눈으로 아 이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명하느니 여기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마귀를 떠나 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그게 전쟁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 아시겠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장가는 다 마귀의 영역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거 조금 더 이제 오세수 목사님이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 제가 조금 더 예, 여러분께 전달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 자, 거기를 볼게요. 금방 한 거 정리합니다. 다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들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더 시끄러워지고요. 더 기분 나빠지고요. 더 상처만 생기고요. 아주 뭐 피해만 생겨요.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원수꼴 되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마귀와 귀신에 대한 싸움이다. 악한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 붙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 거짓말하는 영, 이간질하는 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간질 시키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박살내는 게 아니라 이간질을 시키는 영,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떠들게 만드는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잡아내야 돼요, 그거를. 그걸 분별하셔요. 영분별이, 자, 여러분 영분별, 은사,
예, 구하는 분들 물론 은사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 이게 이제 분별이 명확하게 돼요. 이게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대로 보면은 이간질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죠. 그때는 어떻게 이간질하게 하는 참소하게 하는 악한 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 분별입니다. 우선 아시겠죠? 자, 3번에 뭐예요? 영은 영으로, 영은 영으로 대항하라. 뭐예요? 악한 영은 성령으로, 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냥 신분권을 와서 군대가 와가지고 하늘의 군대가 와야 격파를 시켜야지 여러분이 힘으로 소리소리 질르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들이받고 그냥 막 머리채 끌어당기고 막 욕하고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예? 그런 거 할 때는 입에서 막 지옥에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데 지옥불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러면 마귀의 세계에 나오는 불은 다 태워버리고 다 망가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성령의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정화시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옥불이 나오면 싹 다 말아먹는 거예요. 다 태워먹고 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이 그냥 커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막 부추기는 사건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이제 여러분은 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잡아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이 공격에 와서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성장을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잡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귀신들의 활동이 뭐냐. 자, 이건 여러분 다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자, 1번 같이 읽을게요. 마귀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못하게 복음을 빼앗아 간다. 언제 복음을 빼앗아 간다고요? 복음을 딱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이거는 새가 와서 길가에 뿌린 씨앗을 차채 먹고 흔적도 없이 가버리듯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예배를 참여했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남아. 하나도 내 영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무리 교회 나와서 들어도 마귀가 착착착 뺏어가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마귀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마귀가 간대잖아요.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이거 믿고 구원받기 전에 빨리 채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믿으면 딱 이미 심겨져. 근데 뭐지? 아 이게 될까? 아 진짜 의심하는 순간 그 말씀은 마귀가 와서 탁 채가고 꼴깍 먹어버린다. 뺏어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요새 보니까 한 1년 전에 이렇게 방언 대부분 다 바꿔서 열심히 했는데 방언을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만히 보니. 아, 그래서 이번에 영적전쟁 하는 동안은 저 매일 여러분하고 방언할 거예요. 예? 아니, 방언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하시거나 조용기 목사님 방언할 때쯤 되면 사실은 뭐 아침에 바쁘시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마무리하고 막 급하게 나가시니까 방언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 하시나 봐. 자, 성령의 은사를 안 쓰면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게 불이에요. 불은 팍 계속 지펴야 돼요. 활활활활 타오르게.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그거예요. 예? 네가 받은 은사를 확 불을 지펴라. 불을 지펴라. 은사 왜 안 쓰니? 은사 써라. 이거였어요. 예? 은사 안 쓰고 있으면 자꾸 그때도 디모데 막 위장병 나고 속이 안 좋고 했는데 항상 그 하면서도 그 약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예요. 은사 왜 안 써? 예?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해야지 네가 사는데 남도 살리고 왜 은사 안 쓰니? 은사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언에서 받았다 열심히 쓰세요. 그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다른 은사 열리지 않아요. 다른 은사 안 열려요. 성령의 은사 기본 기도가 일단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다른 은사가 열리죠.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아시겠죠? 영적인 걸 신령인 걸 원하면은 하나님의 힘을 원한다. 방언 받으시면 방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언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 이제 우리 방언할 때마다 입 벌리고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다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와요. 안 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복음을 뺏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귀하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들어도 멍하니 딴 이야기. 먼 산 바라보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아, 지금 막 설교,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아, 이따 뭘 하고 뭘 하고 이러는 사람들. 뭐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을 아예 믿지도 않은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 망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도 예? 넘어뜨리게 하려는 게 마귀들의 작전이니까 이 세상의 신은 뭐라고요? 이 세상, 이 타락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기로 된 세상의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은 마귀가 지금 막 날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지옥 불에 마귀한테 던져버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불지옥에 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미 끝났어요. 저주가 들어왔으니까.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 사람이 되지만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주님 오신다는 게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올 때 뭐예요? 네? 심판의 날, 뭐 그날이 온다니까요. 곧 오신다니까 주님이. 이 세상은 죄와 지금 죽음과 질병과 악행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불길 지옥의 불길로 들어가고 있는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서 소방대원 있죠. 막 불길에 가서 사람 구해내는 소방대원이에요. 저는 소방대원 제가 엊그저께 막 그 TV에서 어마하게 막 산불 난 거를 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엄청 다쳐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막 중화상 입고 막 죽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저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길에 지금 막 지옥불에 떨어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 떨어 심지어 한쪽 다리 이미 담그는 사람들 빼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대피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 지옥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소방대원이잖아요. 구조대. 그런데 이 세상 신은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심판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춰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뭐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한테도 와가지고 미혹하고 희미하게 하고 자꾸 복음을 희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돼서 중요한 거. 마귀가 악한 영 귀신들이 하는 게 뭐죠?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 이단, 사이비 종교.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 인도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치익 하고. 그러면 그게 지져지면 어떻게 돼요? 지진되느냐 완전히 상처가 이렇게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다 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외식을 한다. 가장한다는 거죠. 거짓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네. 가면 쓴다. 외식한다는 게 여기 뜻이 뭐냐면요. 이 가면극할 때 쓰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네?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속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 이렇게 웃고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놀라운 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이거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영과 여러분을 회카닥 엉뚱한 걸 믿게 만든 그 영과 귀신들이 가르친다니까요. 귀신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휘 나타나서 가르치나요? 아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이라고 막 그냥 맨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치익 누르고 피치익 흐르고 뭐 이런 귀신 말고 네?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를 선포하게 만드는 이런 귀신들 악한 영들 미혹하게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분별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모든 걸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 귀신이 그 가짜 진리로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귀신이 쏙닥쏙닥 얘기를 한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그 이단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요. 더러운 게 나한테 묻으면 나한테 영향이 와요. 아시겠어요? 내가 깨끗하고 거기 더러워. 둘이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묻어요.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일단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엮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하세요. 아, 나 예수하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아, 만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직접 여러분을 맞부딪히면 여러분의 영에 반드시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원수들이 뿌려놓은 씨가 여기 들어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사단 이단 뭐 이런 사이비 관계되면 일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지? 아니요. 그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에 들릴 때까지는 여러분 준비 안 하고 가서 맞닥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잡혀요. 안 돼요 절대로. 더러운 거 만나면 내가 더러운 게 묻는다니까요. 깨끗하게 계셔야 돼요. 그런 인간들 만나지 마시고 상종하지 마시고 아무리 인간의 정으로서는 가깝다 할지라도 끊으셔야 돼. 그놈의 인간적 이때 뒤에 나오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선 우리가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이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거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밀리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 다 죽여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수막에 치고 들어오면은 다 망하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 가라지. 알고 가라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좋은 씨만 뿌렸다. 아니 우리 하나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좋은 씨만 뿌리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만 선포하는데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분열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예? 어디서 들어왔어? 그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가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 지금은 없겠죠. 옛날에 있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아니, 개인적인 감정이요. 저는 뭐 사람도 감정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없어.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앉아있었고 어떤 사람이 우리 성전에 들어왔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여기에 성령이 가르쳐서 귀신이 들어왔다. 더러운 영이 들어왔다.
나중에 보니 맞아.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그래 어떻게 들린 사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 죄종들 피곤하게 만들고 아주 팍 그냥 악담을 하고. 사탄이 보내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피곤한 인생이지. 응? 자, 사탄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에이씨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서 막 또 치고받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예, 이 모든 게 영에는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뭘 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확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만들고 갑자기 능력 당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은 있지만 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 내공이 쌓여있지 않으면 그 힘이 발휘가 안 돼요. 자, 제가 이 악기 제가 어저께 밤에도 막 기타 치고 그랬는데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다루는 사람이 할 줄은 몰라. 그 땡땡땡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악기가 아무리 귀하고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악기를 할지라도 소리가 엉망으로 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 다루는 정말 솜씨 있는 사람이 와서 악기를 쫙 다루면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겠죠. 제대로 나오겠죠. 어떻게 똑같은 악기인데 이렇게 달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수 이름이 세계 최고의 강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뭐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름 예수를 해봤자 능력이 안 나간다. 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같이 역사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참 기이하겠다 그래서 정말 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해가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는 한두 번 겨우 고치실까 말까? 그렇게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동네가 있었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여자분 얘기했죠. 12일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 그분의 그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등이 그냥 뒤돌아있는데 딱 손을 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도 그분의 손만 통해서 능력이 확 빠져나왔다. 예수님의 능력이 딱 빠져가는 걸 느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딱 돌아서 누가 나한테 손 댔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의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 능력을 빼가는 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할 때 여러분 그냥 믿음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해서 아니에요. 진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냥 막 매달려서 주여 외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악한 영은 물러갈 쩌라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슉 나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벌써 하고서 나오면은 원수막이 벌써 놀래서 물러가요. 그런데 아 이거 뭐 되려나 아 몰라 그래서 아 예수님으로 물러가 절대로 마귀가 안 나와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데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안 나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전해드린 게 있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신학 강의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영적 전쟁 지금 신학 강의 아직은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한 거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할게요. 더 많이 갔다가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다시 푸는 마당에 진도를 더 많이 하면 그래요.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덜 나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무엇과 전쟁하는가? 악한 영 마귀들과 있어. 마귀라는 사탄 그 하나 그 악한 천사 우두머리 반란에 이렇게 천사 대장 그리고 아래 부하들하고 우리는 싸우는데 직접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요 천사들 천군 하늘의 군대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장이세요. 총사령관이에요.
예수 이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 혼자 전쟁합니까? 부하들이 나가서 쫙 싸우죠. 천사들이 천하늘의 군대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확 쫓아내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고 다 원수막에 해놓은 이 모든 이런 집들 세워놓은 거 자기네 진짜로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가서 다 소멸하고 폭격해가지고 팡팡 해서 싹 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원수가 세우는 나쁜 악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총사령관 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들 보내셔서 부하들이 가서 싹 청소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요새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천사들이 진짜 천군들이 하늘의 군대가 나가서 막 싸우고 청소해 주는 것들 시원시원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청소 청소 청소. 여러분 그렇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거를 잘하면 만사가 해결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드리면 뭐 다른 거 안 해도 다 잘 되고 해결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빨리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할게요. 오늘 처음부터 아예 조용기 목사님 거를 조금 해서 방언 나오는 전 뭐 주요하고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 거를 계속 틀어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 일단 김종호 장로님 화요일 내일부터 치료받으신대요. 지난주에 아셨기 때문에 항암치료 잘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정기 목사님 신장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범직경지 서경지도 있고 어저께 기도 요청 받았는데 우리 박영실 자매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네, 박영실 자매님 어디 가슴이 많이 부어서 아프다고 그랬는데 예, 본인 지금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자기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아픈 곳에는 직접 손을 얹고서 하고요. 마음속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지만 방언으로 그냥 하세요. 악한 전쟁은요. 방언 기도하시면 제일 빨라요. 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누르려고 그럴 때 우리가 밀어내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은 방언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남북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하신 고영원 선교사님 그 찬양 많이 우리가 부르던 많은 찬양을 쓰신 그분이 직접 오신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어저께도 우리 여러분 기도했더니 참 좋은 예배가 됐잖아요. 더 큰 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 또 우리 탈북민들 한 500분과 남 한 번 이렇게 남한에 뭐 우리 성도님 한 1,000명 해서 1,500명 정도 모여서 집회 일주일 내내 뭐 하는데 거기 또 우리도 이제 같이 또 가고 여러분도 다 방송 볼 수 있을 거예요. 철야도 한답니다. 철야. 그리고 또 송목사님이 철야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이제 철야 한번 해봅시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 예. 이게 그 집회를 위해서도 하고 우리 한국, 중국, 미국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우리 하늘을 드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국과 우리 북한과 이 남한과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문제. 하여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끝까지 말썽이에요. 예. 제가 사명받은 이 세 나라는 끝까지 말썽이야. 하여튼 주님 오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도하는 나라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일본, 대만, 미국 또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다른 나라 이렇게 떠오르는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처럼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제가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다. 방언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걸 그냥 하시고요. 계속 방언 소리 듣다 입 벌리고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리 아 하면은 방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방언 한 번은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은사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불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시겠죠? 성령의 불을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주여 일청하고 마음속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청합니다. 주여! 주여! 방언으로 들어주세요. 방언으로 올려주세요. 방언으로 뒤로 좀 플레이해 주세요. 아바라다라바 사바리라바 가이아라바 삼바라라 가이아라다라바 샨다라드리에 기아라다라 샨다라바 아바리아라바 감바라다라바 삼바라라 가이아라다라바 세 굴라바바 이아라바 가이아라다라바 세 이아라바 가이아라다라바 사바라다라바 임바라바라바라바 갈라라이아라바 감바라다라바 사바이아라바 가이아라바 아바라다라바 사바이아라바 가이아라다라바 가이아라다라바 사바라다라바 가이아라다라바 사바라다라 에레야라 갈라바라 사바라다라바 감바라다라바 세 이아라바 가이아라바 아바라바라바라 샨바라바라바라바 가이아라다라바 감바라바 에베리아라바 가이아라다라바 사바라다라바 감바라다라바 나바라바라비아라바 가이아라바라 샤바라바라바 감바라
바라바 가이 아라바 감바라 바라바 야 가이 아라바 삼바라 바라 레벨레벨 야 가이 아라바 야라바 야라바 크라바바 레벨레벨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삼이 아라바 감바라 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삼바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 에켄데레바 야라바 감바라 바 가이 아카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아바라바 사이 아라바 감바리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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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바라 바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에베레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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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아라바 삼이 아라바 아바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삼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 에베레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사이 아라바 감벨레베 케베 샨네레베 키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사이 아라바 감바라 아바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야라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나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사이 아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 산다라바 에베레바 가이 아라바 감바라 바라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모란다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샤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다라 카탈레바 감바라 바라바 사이 아라바 와카바 감바라 바라바 샨다레바 칼라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가이 아라바 김바라바 산다라바 나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샤바 야라바 크리야 타탈레메 비야라바 야라바 가야바라 가라 샤탈라바 카라바 가이 아라바 감바라 바라바 바라바 사이 아라바 감바라 바라바 에베레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가이 아라바 감바라 바라바 아바라바 감바라 바라바 샤바라 바라바 감바라 바라바 바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바라바 야라바 에베 야라바 가이 아라바 바라바 샤바라 바라 가이 아라바 카바라바 카발레바 카델레레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샤바라바 카바 야라바 감바라 바라바 가이 아라바 바 가이 아라바 비야라바 에베레바 가이 아라바 샤바라 바라 감바라 바라바 삼바라바 아바라바 샤바라 바라바 감바라바 사이 아라바 카바라 삼발라 김비바 샤바라바 카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감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샤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가이 아라바 임바라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바라바 가이 아라바 샤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아바라바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샤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암바라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야라바 샤바 야라바 나바라바라바라 감바라바라바 가이 아라바 감바라바라바 야 샤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라 샤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바 야라바 감바라바 에벨레바 감바라바 사탈레바 에벨레바 가이 아라바 가이 아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나리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야 샬라리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라바 나리 야라바 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아바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샤 야라바 가이 아라바 야라바 나리 야라바 야라바 나바 칸달라바 감바라바라바 샨달라 키 야라바 감바라바 카세 카세 키티 야라바 마하루기 발라 키바로 코바라바 칼라바라 칸달라바 키라 카라 카탈라 카란다라바 샤 야라바 감바라바 이켈라 마마란다라바 야 휴쿰바라바라바 야라바 할라바 칼라라 칸달라바 카샨달라바 카이 야라바 이야르디리 칼라리 야바 칸달라라 샤 야라바 이야르티 만누르 야라 감바라라 칼라라 에브리 야라바 샴바라바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칼라바 칸델레 케텔라 마마르 코마르 야탈라바 샴바라 카바라바 칸바라바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야라바 칸바라바라바 에브리바라바라바 야라바 칸바라바라바 샤 게스탈레 케타라 마마란다르베 아바라바라바 야라바 칸바라바라바 시 야라바 카이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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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바라바라바라바 카이 야라바 바람바라바라바 샤 야라바 킬라 케텔라 마마라 아바라바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바람바라바라바라바 에베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에베레바라바라바 칸바라바라바라 샤바라바 에베레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카이 야라바 에베레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 아바라바라 야라바 칸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 데베리아 칸발라 켐바라바라바라 사 에베레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칸바라 아바라바라바 칸바라바 칸바 야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임바라바라바라 카이 야라바 카이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아바라바라바 샴바라바라바라바 야 칸바라바 아바라바 칸발레 켄제 에베레베 켄달라 마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아바라바라바 샴바라바라바 칸바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 칸바라바라바 샴바라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라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라 아바라 카산달레베 켄바라 사칸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샴바라바라 에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샴바라바라바라 카이 야라바 에바라바라바라 샴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바라바 칸바라바라 야라바 카이 야라바 카이 야라바 카이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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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바라바라바 옴바라바라바라바라 A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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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아카산다라바 카이라바바 람바라바라 샨다라바 이시키 야라바 야라바 키 야라바 야라바 쿠람발라라라 키탈라라 야카산다라바 에베레바 카이라바 캄바라바 에베 야라바 캄바라다라바세 에켈라마마 람밤바 야라바 캄바라바 야라바 카이라바 야라바 야
아바라바라바 샴바라바라바라 여러바 캄바라바 아칸드리 여라케 여러바바 여러바 캄바라바 아바라바라바라 샴바라바라 카바리 여러바 여베 샴바라바 야켄드리 여라 캄바라바라바라 샴바라바 예셰피 예셰피 예셰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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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잡습니다. 성도님들 잡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잡습니다. 예셰피 예셰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라바바라바라바라 샴다라바 원샴이 묶음박 따라갈지어라 묶음박 따라갈지어라 묶음박 따라갈지어라 각 심령에서 따라갈지어라 각 병에서 따라갈지어라 모든 몸에서 따라갈지어라 질병은 따라가라 질병은 따라가라 문제 해결될지어라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라 묶음은 풀어져라 모든 묶음은 풀어져라 예수의 명하나니 모든 쇠사슬은 풀어질지어라 끊어질지어라 멍에는 깨질지어라 부러질지어라 아라샤텔라마마 야라바카 야라바바람바 아살라바카마 야라바깜바 할렐루야 라바바람바라바 샨다라바카 야라바캄바라바라바라 샨바라바 아바 야라바카 야라바 야라바캄바라바라바 세야라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오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칸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오라바바라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캄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다른 분들 위한 분도 예, 중보하시는 분도 손 얹어주시고 또 가슴에 손도 얹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얻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치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괴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것을 손을 얹었사오니 이미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표시가 나게 하옵소서. 증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소서. 모든 증상 사라질지어라. 사라진 것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치유의 기름으로 하나님 또 만져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 오늘 영혼이 잘되고 아버지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